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전기기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배우락을 통해서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실기 1차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타 관연도에 비해서 엄청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합격률이 나왔었는데, 뭐 무조건 썼어요,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제 노트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전기기사 공부를 할때쓴 노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따로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빽빽히 썼죠. 정말 아는 것도 다시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풀어봤는데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실수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빼곡히 쓰면서, 물론 내가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앞서서 공사기사를 학습했는데, 공사기사를 하면서 시퀀스나 수면전사비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기사에서 나오는 이론이 문제였는데, 윤성만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청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모르면은 잘 암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윤성만 교수님이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성만 교수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 이렇게 합격을,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정말 세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전기기사를 빠르게 땄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들을 때마다 진짜 배우라 인강에서 윤성만 교수님과 꼭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부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몇 회를 반복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되게 지치고 힘든 때가 오는데, 정말 그걸 잘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봤다고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한 권을, 이책한 권을 씹어 먹겠다는 생각으로 10회독은 돌리셔야지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셔서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